리스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만기 시에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백에서 1-2천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리를 잘하는 것이 리스를 잘 운용하는 길이다. 안녕하십니까. 시우카TV의 정진환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리스를 주로 많이 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 법인사업자에서 중도에 해지를 하거나 만기 때 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문의가 급증을 했습니다. 꾸준히 제가 강조를 해왔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문의를 주시는 바로 리스, 어떻게 하면 잘 정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리스를 잘 운용한다는 것은 계약도 잘해야 되고 비용 처리도 잘해야 되고 마지막에 빠져나갈 때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3번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비용을 잡아먹는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4배 이상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1번, 2번 어떻게 신차 리스를 잘하는지 그리고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은 유튜브나 이런 데 잘 나와 있으니까 오늘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잘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를 정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리스사로 차량을 반납. 두 번째, 리스사로부터 차량을 인수해서 취등록을 하고 중고차 딜러에게 판매. 세 번째, 내 리스 조건을 제3자, 뭐 지인이어도 좋습니다. 조건을 넘기는 리스 승계. 이 세 가지입니다. 가장 손해가 많이 나는 것은 99%는 바로 반납입니다. 리스사에 반납을 했었을 때에는 제가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승계에 대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한 4배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납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하지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양도라고 부릅니다. 정산해야 될 금액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그 다음에 잡다한 비용 플러스 한 나머지 금액을 리스사에 내시면 15일 안에 내 앞으로 취등록을 하고 다시 딜러에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남아있는 금액의 10%를 리스사에서 페널티를 내라. 5천만 원 남았으면 한 500여만 원 정도를 페널티 금액으로 합칩니다. 이 금액이 바로 규정 손해금, 규손금이라고 부르고 남아있는 차 금액을 미회수 원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페널티 10%도 있지만 바로 내가 차를 타지 않을 건데 무조건 리스를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한 나한테 15일 안에 취등록을 해야 된다는 강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내 차를 살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취등록을 해야 된다. 리스사로 받은 계산서 금액이거나 과표에 의해서 7에서 8%의 취등록세를 내줘야 된다. 여기에 중고차 딜러에게 판매를 할 때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 받은 거 다시 매출 계산서를 끊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판매 부가세가 플러스 된다는 이야기고요. 일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이 차량에 대해서 비용을 처리한 경우에는 역시 계산서를 딜러에게 끊어줘야 된다는 사안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10%에다가 플러스 취등록세 7에서 8% 법인 같은 경우에는 판매 부가세까지를 총 차량 금액에서 27, 8%를 그냥 돈이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플러스 딜러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처리하는 비용, 이전하는 비용, 상품화 비용, 광고를 내는 비용, 그리고 마진 이런 것까지 합친다면 실제로 정산하는 비용에 대략적으로 30에서 35% 정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만 하더라도 어마무지한데요. 5천만 원짜리 차라면 1,500만 원 이상이 더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략적으로만 뽑아도 그렇습니다. 사고 유무, 뭐 외관에 외판이 좋지 않거나 주행거리가 많거나 이런 내용을 떠나서라도 말이죠.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 단계를 꼬여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더라도 한 번만 들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딜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복잡하고 구조가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승계를 하면 가장 비용이 좀 적게 든대. 네,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미회수 원금 기준,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채권을 중고차의 시세로 동일하게 봅니다. 중고차 시세가 5천만 원, 채권으로 있는 시세가 5천만 원이면 두 개가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리스 승계로 볼 때는 그냥 넘겨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조건과 뭐가 다르냐? 페널티 10%가 붙지 않는다는 것, 취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래서 많은 딜러들이 고객들을
차를 리스 승계로 넘길 때 이 차는 취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득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보면 취등록세는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것만 보더라도 17-18%가 이득인 경우입니다. 리스 승계를 위해서 전문 업자에게 위탁을 한 경우에 수수료나 상품화 비용 정도 해서 6-7%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훨씬 리스 승계가 이득이기 때문에 리스 승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내 차와 같은 동일한 차량을 원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주행이 많거나 사고가 있거나 리스를 길게 하다 보면 신차급이 나왔다거나 리스 약정 기간이 좀 길어졌다거나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인기가 없는 차량이라면 리스 승계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리스 승계자를 찾는 것은 거의 쉽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리스 승계를 맡긴다 하더라도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차를 맡겨놓더라도 그 사이에 리스료를 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리스 승계가 가장 이득이 됨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내가 이 차를 처분해야 되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리스 승계는 어찌 보면 그림의 떡이고 요원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반납이 현실적으로 너무 비용이 많아서 물리적으로 리스 승계자를 찾기 어렵다면 완납 승계, 즉 2번의 중도 해지를 하는 것인데 3번의 경우를 차용하는 승계 후 완납을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린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양도 같은 경우에는 10%의 페널티 취등록세, 판매 계산서를 내줘야 되는 즉시 처리는 가능하지만 비용이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두 개 정도는 제거를 해줄 수 있다. 취등록세를 7-8%가 아니라 2-3% 정도로 줄여주는 딜러나 매매 상사에게 먼저 승계를 시킨다. 리스 승계 수수료 1-1.5%를 좀 내주는 방식으로 바꿔주면 좋고, 그런 후 완납을 처리를 하게 되면 계산서를 딜러 상사 딜러가 받게 됨으로써 판매 부가세를 굳이 낼 필요는 없어진다. 그 안에서 10% 판매 부가세 취등록 5-6% 정도를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만 하면 되느냐? 페널티 10% 정도에 어차피 판매를 할 때 딜러 마진이나 상품화 비용 이런 것들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 일반 현금 차량도 완납 승계 정도로 처리를 해주시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반납을 했었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4 정도라고 봤었을 때 일반적인 양도의 경우에 2.5-3, 완납 승계의 경우에는 1.5-2, 그리고 승계로 처리해 0.5-1 정도로 들어가서 보통은 1, 2, 3, 4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사업자, 빨리 리스를 처리하고 싶으신 분, 비인기 차종, 사고가 있는 차, 주행이 많은 차, 연식이 좀 제법 된 차, 만기 때가 다가온 차는 무조건 완납 승계가 답이다. 그리고 비용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가장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빠르게는 일주일, 길어도 2주일 안에는 가장 빨리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뽑아보면 절대 반납하지 말자. 두 번째, 중도 해지에서 인수하고 양도 조건이 절대 좋은 조건이 아니다는 점, 그것을 대신해서 완납 승계가 훨씬 더 이득이라는 점, 인기차, 최신 차들은 리스 승계가 어렵지 않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라는 점, 리스는 아는 만큼 비용을 절약하기 때문에 모르면 시유카에 항상 문의하라는 점,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리스를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피 같은 돈이 많게는 3-4배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유카TV의 정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